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22년 3월달에 시행된 모의고사를 같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21번 문제, 이거는 문제 구성은 선생님이 임의로 여러분들이 좀 풀기 어려웠겠다 또는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만 모아봤는데요. c a r r i e s the stamp of this age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우리가 하미추론이라고 하죠. 작년 22년 수능에서는 오답률 3위를 기록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밑줄 친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Our on time,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예요. 자, 우리의 현재는 still,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carries니까,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the stamp가 흔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흔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뒷문장에서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however 뒤에 뭐가 나왔냐면, 형용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예요. 그 원래 문장인 dazzled를 뒤로 보내면 We may be dazzled by the electronic, computerized and media wonders of the 21st centur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뒤에는 뭐 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결국은 앞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dazzled가 찬란히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 이것에 의해서 빛날 수는 있어요. 21세기가 바로 전기나 아니면 컴퓨터화된 아니면 매체의 그런 경이로움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this age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겠죠. 그러면 과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고기 문제를 딱 풀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과거에 대한 언급을 나타낸 것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electrical innovation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전기 혁명에 뭐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4번이네라고 반드시 바로 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운 좋은 케이스고요. 보통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예측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풀이하고 싶으면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떤 시대의 흔적인지 이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토마스 에디슨이 나왔으니까 이건 뭘든 거냐면 예시예요.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as synonymous with 자, 우리가 synonymous 하면 은 이게 무엇과 유사한, 일치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하고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냐면 invention 발명품과 일치합니다. 에디슨하면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his most famous invention 에디슨이 만든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요, the electric light bulb라고 해서 electric light bulb하면 전구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전구입니다. 그리고 전구는 또 무엇의 상징이 될수 있냐면 뒷문장 보면 for that flash of inspired genius 영감을 가진 천재가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이 있다. The inventive act, 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행위. 그 창의적인, 뭐다, 불꽃, flash, 섬광,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에디슨 하면 발명. 그리고 에디슨이 만든 것은 상징. 바로 무엇의 상징? 창의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뭐다, 우리는 알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besides는 뭐뭐 외에도라는 뜻입니다. 자, being the e x e m p l a 하면 은 모델이 돼요. 대표, 예시. 자, 그래서 the bright idea,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예시가 되는 것 말고도 컴마컴마 사이에 however는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에디슨이 만들어낸 electric light니까 전기불은 is worthy of, 무엇의 가치가 있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other reasons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뭐다, 이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자, 뒷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technic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the light and of the electrical system.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오브 보이시고, 오브 보이실 거예요. 전부 여기에 걸렸습니다. 기술적인 중요성, 경제적인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이 전기불이랑, 그 다음에, 이 전기와 관련된 시스템, 체계. 이러한 체계들이죠 that surrounded it 전기 불을 둘러싸고 있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중요성 기술적인 중요성은 matches 나란히 합니다 무엇과 나란히 하냐 that 앞에서 나온 importance예요 그래서 무엇의 중요성과 나란히 하냐면 다른 발명 어떤 다른 발명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댈수 있는 다른 발명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at least from the last 200 years 지난 뭐 200년 동안. 끝.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면 이것이 뭐냐. 다른 발명과 다른 발명의 중요성과 나란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뒷문장 가니까 introduction 하면 도입이죠. 물론 소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spread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도입되어서 확산이 됐냐면 전기풀. 그리고 우리가 전기로 우리가 파워, 힘을 가동시키는 전력 이런 것들의 도입과 확산이 was 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one of the key steps,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transformation 하면은 전환이죠. 무엇이 전환하는 데큰 역할을 했냐? 자, 그래서 얘가 전환하는 데큰 역할을 했어요. 바로 무슨 전환이냐? the world, 세상을요. 자, 영어에서 from이 나오면 꼭 뒤에 to를 찾으세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전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뭐로 알수 있냐면, 뭐, 철이나 아니면 석탄, 아니면 증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산업화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 사회를 뭐로 바꿨냐면, post-industrial one. 자, 여기서 one은 AG가 되겠죠. 후기 산업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후기 산업 사회가 되었다. 또는 뭐 시대. 후기 산업 사회는 뭐 하는 것이냐? in which니까 그 안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후기 산업 사회는 뭐 하는 것이냐? electricity, 전기가 was joined by petroleum, 석유랑 만나서. 그다음에 또 light metals니까 아주 가벼운 금속들, 경량 금속들. 그리고 합금들, 이런 것과 함께 만나서 조인이 되었던 게 바로 뭐다? 후기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석탄 쓰고요, 증기 쓰고요, 이랬다면 여기서는 석유나, 그 다음에 합금, 이런 것들과 같이 뭐다? 어, 전기가 만났다. 그리고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니까 뭐 내연기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연소하는 엔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21세기가 뭐가 되었느냐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형태와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21세기에 뭐다 혁신을 이끌어낸 하나의 원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our own time 요거는 바로 몇 세기가 될까요? 그렇죠 21세기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시대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번쩍번쩍 빛난다고 할지어라도 끝. 그럼 그 당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만들어졌던 영향력 아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ombine 하면은 결합하다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결합해요. 자 앞에서 보면 전문 분야에서 애, 막 결합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말한 디스에이지는요. 전기불이 나오는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애쓰다 노력하다인데 무엇을 노력하냐면 극복하려고 했대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썼다. 한계가 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Uh, theoretical 이론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학문적인 탐구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다. 뭐 언급된 적이 없죠. 그다음 4번 가볼게요. Under the influence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Of earlier electrical innovations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혁신이 일어나던 초기의 영향력에 아직까지 현실은 놓여 있다. 정답이죠. 그다음 5번 가보면 우리의 현재는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하냐? 자원에 의존하는데, reserved for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 둔, 또는 미래 세대를 한테 주려고 보관해 둔, 또는 뭐 미래 세대를 주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둔 그런 자원에 의지한다. 이런 말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몇 번이 되냐면,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우 e 블의 용법을 알았다면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을 거다. 요거예요.